봄과 동백꽃 등의 작품으로 삶을 이야기했던 김유정 선생의 80주기 추모제가 오늘 오전 김유정 문학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작은 음악회 형태로 대금연주와 살풀이춤의 헌무로 문을 열었습니다. 동백꽃 헌화로 이어진 추모제는 동백꽃을 제단에 올리는 헌화와 분향, 헌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상국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김유정 작가가 활동했던 시대의 많은 작가 중 지금도 서점에서 작품이 실린 책이 활발하게 판매 중인 사람은 김유정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학을 꽃피우고 우리 문학의 참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설가 김유정은 1930년대 한국 농촌의 실상과 그 삶을 투박하면서도 정확한 문장과 독특한 해학으로 묘사해 한국 현대 문학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는 고향인 신내마을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들을 등장인물로 삼아 묘사했으며 2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작가 생활을 시작해 30여 편의 단편 소설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한국 문단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